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시나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밥을 한번 해고 시나물 무침도 같이 해보려고요.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끔. 끓여서 소금을 조금만 넣을게요. 살짝만 넣었다가 그냥 빼시면 돼요. 씻어서 불린 거예요. 나물 자체의 간이 약간 돼야지 맛있거든요. 이렇게 코팅을 좀 해주시면 물 잡는 거 있죠? 평소에 우리가 밥물 잡는 것보다 조금 적게 잡는다 있으시면 부업을 하시고, 냄비밥 하시면 이렇게 해서 냄비밥을 하시면 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좀 섞어서 간을 밥을 했고요. 치나물 무침을 했습니다. 이 치나물을 제가 시장에 갔다가 있길래 눈에 띄길래 얼른 사가져왔거든요. 치나물 밥을 한번 내고 치나물 무침도 같이 해보려고요. 요거 요양 정도면 밥도 하고 그다음에 무침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요게 야채밭이에요. 야채밭이라고 할것 없어요. 텃밭에 조금 제가 조금 심어서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좀 뜯어서 먹는데, 요게 영양부추라는 거예요. 영양부추. 영양부추는 여기가 짧아요. 짧으면서 요게 부추가 통통하거든요. 요게 더 아삭거리고 맛있어서 요걸 가지고 양념장으로 만들 거예요. 치나물이에요. 치나물은 우리가 사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따져 있거든요. 이렇게 밭에서. 그래서 이걸 그냥 하면 좀 질겨요. 이런 데에는 좀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따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다듬어 놨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를 만약에 데치면 여기는 부드러워서 물러지고 여기는 씹으면 거들거들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따서 부드럽게 먹게 해줄게요. 제가 맨날 이 나물 다듬고 뭐하고 하느라고 손이 맨날 이렇게 시꺼머리하니 손이 이렇습니다. 요 4월, 5월 달에는 산에서 나물들이 많이 나와요. 봄나물도 나오지만 이제 여름을 거의 맞이해서 이제 강원도나 높은 소백산이나 이렇게 높은 데서 나오는 나물들이 좀 향이 진해요. 그런 나물들을 가지고 나물밥을 해보면 맛있죠, 그죠? 물이 끓여서 소금을 조금만 넣을게요. 그래야지 이게 나물을 삶았을 때 얘가 좀 새파리하게 나오거든요. 밥을 할것 같으면 얘를요 살짝만 데칠게요. 왜냐면 밥에 넣어서 또 익을 거라서. 양이 지금 3인분 밥을 할 거거든요. 나물을 좋아하신다 그럼 많이 넣으시고, 우리 나물이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집 취향에 맞게 나물을 양을 조절해 주세요. 살짝만 넣었다가 그냥 빼시면 돼요. 여기서 푹 익히시면 안 돼요. 나물 밥을 할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얼른 찬물에 헹궈줄 겁니다. 이렇게 나물을 삶아왔는데 이 나물을 좀꼭 짜세요. 밥에 넣을 거라서. 자, 이제 쌀은 씻어서 불린 거예요. 만약에 그냥 씻어서 바로 하잖아요. 얘는 나물은 너무 풍물고 쌀은 또 익어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나물이 흐물럭흐물럭거려요. 그래서 쌀은 꼭 씻어서 이렇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나물밥 그러면 그냥 나물만 넣어서 훅 밥을 하면 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념장을 비벼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물 자체의 간이 약간 돼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가 간장 있죠. 간장 조금 넣어줄게요. 직간장이에요. 간을 세게는 하지 마세요. 약간만 간을 좀 해주시고, 들기름 싫어하시는 분은 참기름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팅을 좀 해주시면 얘가 좀푹 덮어져요, 나물이. 마늘은 넣지 마세요. 전 직간장이 약간 짭짤해가지고 조금 넣거든요. 진간장과 직간장을 약간 섞어서 쓸게요. 야, 물은 그럼 어떻게 잡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물 잡는 거 있죠? 물 잡는 것보다 조금 적게 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수분이 나오니까, 그죠? 물을 먼저 보세요. 나물을 넣고 물을 보면 물 조절이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밥물 잡는 것보다 조금 적게 잡는다. 왜냐면 이미 얘는 붉기도 했고요. 나물에서 물이 나올 거니까 그래요. 침나물은요, 향도 있고 약간 쌉싸한 맛도 있어요. 그죠? 고맛에 먹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사를 눌러서 밥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무합밥솥이 있으시면 무합을 하시고, 냄비밥 하시면 이렇게 해서 냄비밥을 하시는데, 밑에가 자작자작 할 때 불을 확 줄여가지고 뜸을 들이시. 너무 간장만 하면 간이, 그 치나물이 향을 죽여요. 그래서 소금하고 간장하고 같이 쓰고요. 저는 고추가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은 이제 청양고추하고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좀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추는 아까 영양부추 제가 밭에서 잘라온 거 있죠. 그거하고 마늘하고 그 다음 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먹는 양념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부추는요, 집에 있는 부추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집에 이게 영양부추가 있어서 이걸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벼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양념장을 만들면 늘 간장이 헝거워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간장을 붓고 야채를 넣어서 그래요. 자, 어떻게 하냐면 야채를 먼저 넣으세요. 이렇게 부재료를 먼저 넣으시고, 야, 고추는 좀 큰 게 썰어져서 조금 다져서 넣을게요. 냉동고에 넣을 땐 살짝 제가 말려서 넣거든요. 그래야지 꺼내놨을 때 얘가 죽이 안 돼요. 마늘은 제가 티스푼으로 좀 넉넉하게 하나 정도 참깨 넣고 참기름 반 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 들깨도 반 숟가락, 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간장을 넣었는데 간장이 여기에 그냥 자박하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물이 나오면 헝겅해지거든요. 처음부터 헝겅하게 해버리면 간장이 나중에는 떠보면 간장만 있고 밑에 저기가 없어요. 이렇게 부재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짜잖아요, 그죠? 짜기 때문에 물은 간장의 반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자박자박해져.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간장이 맛있어요. 아니면 매실액 있으시면 매실액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장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밥 비벼 먹으면 돼요. 치나물 무침에는 재료가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파 좀 하고 마늘 좀 하고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굳이 매운 고추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 되고 있어요. 네, 마늘. 자, 향이 진한 거는 진한 향신료를 많이 넣으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물론 예, 기름 같은 것도 많이 넣으시면 안 좋고요. 여기 양을 보니까 한 숟가락 정도 되는데 참기름 반 숟가락이에요. 이거 숟가락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해서 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숟가락 정도 양념을 해주시고, 진간장 있죠? 진간장 조금만. 진간장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향을 죽여요. 자, 간이 되게 반 숟가락 정도에다가 먼저 이렇게 양념을 좀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양념을 좀 간을 보고 나물을 무치시는 게 좋아요. 무치는 나물은 어때요? 너무 꼭 짜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꼭 짜면 이 향이 달아나요? 이렇게 무칠 때 이렇게 짰으니까 덩어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쳐주세요. 아우, 향이 되게 좋아요. 요게 참깨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려주십니다. 맛있어요. 향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치나물을 밥을 했고요. 치나물 무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때쯤이면 치나물이 많이 나올 때예요. 치나물도 있고요. 뭐 아니면 곤드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곤드레 밥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한 식사 한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